안녕하세요. 영웅님과 함께하는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따끈따끈한 영웅님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웅일보입니다. 영웅님이 지상파 프로그램 MBC 쇼 음악 중심에서 1위를 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모두들 영웅님의 쇼음악 중심 본방사수 하셨나요? 영웅님이 쇼음악 중심에서 드디어 1위를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이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한 지상파 음악방송에서 1위라니요. 정말 한국 가요계의 새 역사를 쓴 영웅님입니다. 어제 영웅일보에서 올린 영상으로 쇼음악 중심 문자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 본방사수하면서 문자 투표에 참여해 주었어요. 쇼음악 중심 방송 중에 영웅시대에도 계속 투표 인증이 올라왔습니다. 영웅님의 1위는 영웅님의 많은 팬분들과 또한 영웅시대 팬분들이 영웅님과 함께 다 함께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욱더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영웅님은 오늘 하얀색 슈트를 입고 나왔습니다. 정말 항상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영웅님의 오늘 의상도 너무 멋졌는데요. 영웅님의 큰 키로 인해 모델 같은 포스를 뽐내고 영웅님은 쇼음악 중심에 나왔습니다. 하얀색 의상과 영웅님의 커스텀 마이크가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쇼음악 중심 무대는 화려한 조명으로 무대를 꽉 채웠는데요. 별빛을 비추는 듯한 조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웅님은 오롯이 혼자 나와 노래를 불렀지만 하나도 비워 보이지 않는 무대였습니다. 영웅님의 노래로 무대를 꽉 채워주었는데요. 영웅님의 깊이 있는 성량과 목소리가 너무 멋진 무대였습니다. 영웅님이 예능 프로가 아닌 음악방송에 나와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남달랐어요. 가수는 역시 무대 위에서 더욱더 빛이 나는 것 같았고 영웅님도 정말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웅님은 노래가 끝나고 쇼음악 중심 MC와 함께 무대로 나와 1위 발표를 기다렸는데요. 영웅님은 음원 순위에서도 1위였고 특히 문자 투표 점수에서는 다른 가수들보다 압도적으로 1위를 하였습니다. 역시 영웅님의 팬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팬덤의 이름은 틀릴지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문자 투표를 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났습니다. 함께 영웅님께 문자 투표를 참여해주신 구독자님들도 감사합니다. 쇼음악 중심에서 1위를 발표하는 순간 영웅님도 1위 발표를 하는 무대에서 굉장히 떨리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내 평정심을 찾고 1위를 한 수상소감도 말했습니다. 영웅님이 1위를 한 기쁨에 수상소감이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 분들 많으시죠? 영웅님은 수상소감을 이렇게 말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다소 외로워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상이라 전혀 외롭지 않고 팬들이 만들어주신 상이라 더욱 감사합니다. 영웅시대에 너무 감사하다라고 수상소감을 말했는데요. 역시 영웅님은 팬들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수상소감으로 말해주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예전 같으면 관객도 많고 많은 가수들이 함께 나와 1위를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고 가수들이 다 같이 나오지 못해서 쇼음악 중심 MC들과만 나와 있었던 게 좀 아쉬웠어요. 다음에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음악방송 방청도 하고 많은 가수들과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웅님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쇼음악 중심 3월 셋째 주 1위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라고 나와 있고 뜨거운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팬분들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멋진 음악 중심 트로피와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려주었는데요. 영웅님의 사진이 너무 멋지게 나왔네요. 영웅님은 깜짝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도 해주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며 음악방송 1위를 한 설렘이 고스란히 느껴졌는데요. 너무 행복해하고 음악방송이 끝나고 배고프다고 밥 먹으러 간다는 KR 멘트도 했어요. 우리의 승리라고 얘기해준 영웅님의 말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팬들을 위해 함께 1위의 기쁨을 나누려고 인스타 라방을 해준 영웅님의 센스 진짜 최고예요. 영웅님의 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영웅님의 유튜브 쇼츠에도 영웅님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웅님이 일일 수상을 하고 무대 아래로 내려온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것인데요. 영웅님은 트로트 가수가 음악방송에서 1위라니 정말 믿기지 않는다고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태프들과 함께 1위를 한 기쁨을 나누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모습이 정말 훈훈해 보였습니다. 영웅님의 지상파 1위는 정말 놀라운 기록인데요. 아이돌이 주로 활동하는 공중파 음악 프로그램에서 트로트 가수로서 1위라니요.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웅님은 대중가요계의 새로운 역사를 쓴 것 같아요. 트로트라고 하면 중장년층만 듣는 노래, 젊은 사람들은 안 듣는 노래, 행사장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한 고정관념을 영웅님의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함께 듣고 즐길 수 있는 노래로 트로트의 역사를 바꿔놓은 영웅님이 정말 대단합니다. 또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한 영웅님이 진짜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영웅님의 팬들이 해야 할 일이 또 남았습니다. 음악방송 1위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영웅님 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영웅님 음원 스밍 잊지 말고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모두들 열스밍에 함께 해주세요. 스타패스에서 SBS, MTV, 더쇼 사전투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온 차트가 반영되는 음방으로 1위 후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투표와 실시간 투표를 해야 합니다. 사전투표 결과로 1위 후보로 올라가야 실시간 투표를 하실 수 있어요. 사전투표 기간 스타패스 앱. 금요일 19일 오후 8시부터 월요일 22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모두들 투표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영웅시대에 가면 투표 방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으니 투표 방법 보시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영웅님 덕질 왜 안 하세요?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오늘 영웅님의 쇼음악방송 1위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모두들 영웅님께 축하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영웅님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웅일보는 항상 알차고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